네 여러분 당장 만나! 2022년 새해 두 번째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새해 첫 번째 컨텐츠를 한 바로 뒤에 설날 컨텐츠를 하게 됐어요. 또 우리 설 연휴 기간에 당장 만나 동영상 업로드 날짜인 월요일이 딱 있길래 아 뭔가 설 컨텐츠를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만두 미끼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와 설에는 만두를 많이 빚어먹죠. 근데 아까운 집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최경수 원장님과 오늘 함께 만두 빚어보려고 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장애인개발 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숙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당장 만나를 시작한 이래로 원장님을 언제 모실까 계속 각을 보다가 수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렇게 드디어 원장님 저희가 또 장애인개발원 컨텐츠인데도 장애인개발원 홍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애인개발원이 어떤 곳인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멋있게 해줄까? 얼마나 멋있게 해주실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미션 아래 현재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산하의 이제 기관이죠. 해서 그렇죠. 네,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주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행복하게 원장님이 만두를 빚어주실 거야. 네. 아 맞죠. 제가 지금, 만두를 네. 30년 동안 아 그랬구나. 네. 아니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대학 졸업하고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유튜브로 약간 아, 네. 복습이랄까는 해보긴 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밑밥 여기까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깔만큼 까셨어요. 해서 저희가 오늘 만두를 이제 네. 할 건데 그래도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원장님. 아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쵸. 예. 해서 오늘 아주 믿고 오늘 경숙 대장님의 하드캐리로 같이 만두 한번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원장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봐야 되는데 저희 오늘 어떤 만두 만드는 거예요? 뭐 들어가는 건가요? 오늘은 고기 만두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진고기 두부입니다. 이제 숙주입니다. 당면도 좀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부재료 네. 파나 고추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만두 속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자리로 옮겨서 만두를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직접 빚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근데 저희가 이제 설이잖아요. 우리 명절에 장애 감수성이랄까? 아, 나는 설에 장애인들이 조금 힘든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명절은 다 함께 모인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다 함께 모이면 그 대표적 장애인들이 네. 노동에 차별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네.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시간들을 명절에 많이 갖는다고 하죠. 제가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다들 각자 자리에서 다들 바빠요. 명절에 추석이나 이렇게 네. 명절 때 하면은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아, 나도 뭔가 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방에 있어 그냥 그랬던 그게 그래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이런 게 우리 또 명절 그렇죠. 문화로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도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맞아. 관련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네. 수 있는 그런 가정 문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저희가 그래도 토크쇼예요. 요리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요리 다큐를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얘기를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만두 빚는 동시에 네. 저희 초대 손님 최경숙님 옆에 네. 오셨습니다. 네 경숙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오셨나요 경숙님? 영등포에서 왔습니다. 아 근처에서 오셨네요. 네. 아 네네. 경숙님은 혹시 네, 장애인개발원 지금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네. 장애 당사자신가요? 원장님. 네. 네. 저는 세 살 때 소아마비 바이러스 아.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소아마비는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소아마비가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소아마비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50년대에 가장 많았어요. 이게 진짜 소아마비가 정말 우리나라 장애에서 30년 전후 가장 많이 갈라진 장애랄까? 소아마비가 이제 제 세대는 정말 아예 없잖아요. 소아마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퇴치된 질병이죠. 뭐 소아마비 백신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상식으로 다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마비는 사라진 장애? 원장님 그러면은 소아마비 당사자로서 어떻게 좀 살아오셨어요? 학생 때 경숙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학생 때 저는 굉장히 평범한 네. 사람이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하셨나 봐요. 공부 좀 공부 괜찮았어요? 괜찮다가 나중에는 떨어졌긴 했지만 네.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네. 여성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일한 학교에서 항상 유일한 장애인이었어요. 진짜 장애인이면 학교를 안 보냈구나.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장애인이구나. 장애인이라고 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장애인 보니까, 일을 하면서 취업하고 막 이러려고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은 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집 밖을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사실 크게 인식을 안 했고 몰랐었죠. 그럼 원장님은 장애인 친구를 언제 처음 만났어요? 친구라는 존재는 중학교 때 한번 서울의 유명한 몽우회관에서 했던 장애인 캠프를 한번 제가 호기심에 와봤었어요. 네,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이 서울에 이런 데서 행사를 하니까 가보지 않겠냐고 권유한 거예요. 그때도 가봤더니 그런 자리가 있었구나. 거기서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있다는 수백 명이 거기 왔었거든요. 진짜 네,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럼 몇 년도예요? 79년, 80년?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그 세계가 굉장히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교류는 안 하고 뭐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저는 이제 또 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 진학을 제 건축공학을 했어요. 건축공학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 대학에 가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옛날부터 세뇌교육을 시켰어. 약대를 가야 된다. 약대를 가라 경수가. 약은 안 먹는 애가 없어. 그렇지. 약은 안 먹는 집이 없어. 그리고 약사는 약국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해갖고. 근데 많이 돌아다니시는 건축 쪽으로 가셨네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좀 듣기가 싫었어. 맞아. 너무 하라 그러면 막 그렇게 그거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좀 그게 멋있어 보이고 전문직으로 맞아. 맞아. 그리고 건축과가 또 건축학개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 좀 달달함의 상징. 전공에 그건 영화일 뿐이고. 그건 영화고. 진짜 뭐 20대 재밌게 살다가 4학년 때가 88년이었고 88년이 그 당시에 장애인 올림픽. 그랬네. 그때네. 근데 그때 이제 TV를 통해서 장애인 올림픽 하는 걸 봤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내 자신의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건축 기사 시험을 봐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같이 이제 우리 그 동기들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적이었는데 이상한 게 딱 들리는 건 뭐냐면 지도교수가 다 4학년들을 불러서 너는 이 4학년 이후에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을 할 거냐 다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안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교수도 쟤는 뭐 장애를 가졌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구나.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장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늦게 뜨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장애 활동가로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안 하고 싶었죠. 피하고 싶었어. 나의 피하고 싶었죠. 네. 이거 드라마 아닌가요? 근데 왠지 고달픈 인생일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어요. 맞아. 그래도 공부는 뭐 하지. 네. 10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제 뭐 장사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어떤 장사 하셨어요? 그 우아하게 커피 장사. 아니 그 시절에 카페! 아니 다방이 많던 그런 시절 아닌가요? 카페 이름 말씀해 주시죠. 폐업한 그 카페 이름. 다빈치. 다빈치! 벌써 핫해! 다빈치! 근데 확실히 건축도 갔네요. 다빈치로? 다빈치로. 다빈치로 해서 내가 그 건축에 대한 꿈을 계속 포기 못하고 있었어서 IMF도 오고 쫄딱 망했죠. 그래서 고민이 계속되는 게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장애인 일을 해야겠다. 진짜? 그래서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일을 부산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그렇게 인권 장애인권 관련된 활동을 해 오시다가 장애인 개발원 원장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원장님은 그 시절에 되게 약간 반짝반짝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고학력의 장애인이 대학은커녕 기초학력을 맞추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지금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제가 반짝였다기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 그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그 장애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장애인계 운동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경험을 듣고 보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우리 현장이나 정책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도 많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버티게 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버텨보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개발원 원장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나도 해야지. 저도요. 네, 머지않은 날 노려볼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네, 원장님의 꿈. 네. 꿈이 뭔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100세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어느 시기까지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에 포스트잇을 다 써붙였어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머리가 이끄는 것이 아닌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하라. 이거 원샷 카메라 보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제 머리가 시키는 것이 아닌 마음이 이끄는 것을 하라. 이야 이거 아주 아 오늘 하시려고 지금 어디 급하게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를 내가 한 2주 전에 책을 읽다가 증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의 생애 서사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게 내가 막 머리로 생각했던 약사나 건축가 이런 걸 하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마음이 심장이 시켜서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되신 거잖아요. 어른들의 격언을 여러분 다 마음에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애사 인터뷰 여기까지. 아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만두와 함께 만났어요. 원장님 먹으면서 저희 대화 좀 해볼까요? 자 원장님 저희가 당장 만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최경숙에게 장애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니까 이 장애의 정의는 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하고 있는 환경이 다르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위치에서는 장애를 한 풀어야 할 숙제다. 네, 우리 장애인 개발원 원장님의 장애는 풀어야 될 숙제고 개인 최경숙에게 장애는 뭔가요? No problem. 아 그냥 아 별 문제 아니지만 또 나에게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로서는 풀어가 나가야 될 일이다. 우리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오늘 끝까지 좀 아름다운 말씀으로 많이 해주시네요. 어제 오늘 저희 소감 어땠습니까? 나는 짧게 흘러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방송.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고 많이 좀 얘기를 나눴던 우리 원장님이랑 카메라 앞에서 새로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저희 당장 만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원의 여러 도움과 지원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50회 넘게 진행이 돼서 자리를 빌어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원 최고! 자 그러면은 저희 공식 끝인사가 있어요. 원장님 잘 아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